마음에 있는 말을 다 들어드리면, 요 부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 학부모 상담 일기부의 쓴 책입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시작. 마음에 있는 말을 다 들어드리면 학부모 스스로 판단하시고 귀찮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사가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서야 학부모님, 저는 무슨 말이라고 하셨는지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 그냥, 실컷 말씀하시면 내버려둬야 돼. 그러면, 민원의 90%는 해결이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겸허하게, 저는 추천 놓고, 아버님, 요점 제가 놓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잘 메모하면서 저것도 되겠죠. 그러면 아버님들은 오히려, 어머니 아버님들은 오히려 존경받고 있는 느낌을 가지시더라고요. 충분히 들어드리면, 이때도 제가 저걸 보여드리고, 그게 아버님이 딱한 말을,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한 의사를 소개해 드리겠다. 전문의 김영수 원장 소개해 줬어요.